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용진이고요. 저는 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아이돌 준비합니까? 저는 최욱입니다. 누구한테 주먹 날리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좀 뭔가 네. 그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요? 입고 해버릴 겁니다. 네,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오늘 6월 하면 또 캠핑. 캠핑이잖아요. 맞죠. 예, 네. 캠핑의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캠핑의 필수품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스박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다른 건 다 있습니다. 네. 다른 건 어디죠? 캠핑장 가면 뭐 텐트도 있고 뭐 별볼 거 다 있는데 아이스박스만 사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시원한 고기, 그렇죠. 뭐 맥주 이런 쫙 넣고 가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아이스박스를 생산하는 세이블 대원산업. 여기에서 만드는 아이스박스가 그렇게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뜨거운 물을 넣어도 얼음으로 변합니다. 네, 정말 기능 좋은 아이스박스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세이블 대원산업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쓰는 세이블 대원산업. 허위 광고를 걸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순서를 시작해 봐야죠. 이번에 모실 분은요. 이분은요. 최순실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최순실 때문에 일자리 잃은 분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아닌가요? 최순실 덕분에 네. 이분의 책이 역주행하면서 인기를 그렇죠, 끌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쩌면 읽어보셨을 그 책이죠.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아주 유명 베스트셀러의 작가십니다. 네, 최순실을 사랑한 그분 강원국 작가님입니다. 컴온! 네, 지금 막 최순실 씨를 면회하고 온 강원국 작가님이십니다. 사식 좀 많이 넣어주셨어요. 네. 아, 최대 수혜자라는 표현은 썩 틀린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진 못하지만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표현도 했죠. 정말 사식을 넣어주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야, 인기 보세요. 야, 나는 이분들이 휴대전화가 없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는 한 컷도 찍지 않다가 우리 작가님 나오니까 모두가 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가워하시는데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국입니다. 네. 아니 그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직 대통령 특히 이제 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제 연설 담당 비서관 하셨던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셨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저 김우중 대우 회장이 정경연 회장 하실 때 네. 그 연설문 썼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우 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네. 대우 증권에 이제 쭉 있다가 한 7년 있다가 이제 그쪽 대우 회장 비서실 가서 3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거기 문을 닫고 나왔어요. 대우가. 그 전부터 네. 글을 잘 쓴다고 회사 내에서 뭐 평이 이렇게 좀 있으셨던 모양이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뭐예요 그러면? 웃기셔. 굉장히 웃기십니다 이분이. 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황우석 박사 좀 닮으셨다. 그 신입사원 때 네. 대우증권 그 20년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어떻게요?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안 보니까 걱정 말고 쓰라고 그래서 썼고 쓰고 나서 실제로 정말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글을 참 잘 쓴다고 나보고 글을 본 사람은 없는데 나보고 글을 정말 잘 쓴다고 그 뒤로 글 잘 쓰는 사람이 돼서 계속 뭐 글 잘 제가 쓰면 뭐 누가 시비를 안 걸고 그래서 7년간 거기서 그렇게 잘 있다가 나중에
김우중 회장이 정경련 회장 되면서 글 쓰는 사람을 또 하나 데려다 놓으라고 그래서 저를 또 글을 쓴다고 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님 글을 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네. 그런데 뭐 다 일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또 대통령께서 직접 다 고쳐주시고 아 본인이 쓴 걸 대통령이 아 그게 뭐예요? 첨삭 그래줘요? 아 이건 대통령께서 다 고쳐주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일이 직접 고쳐주셨어요. 아니 가정교사도 아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도 많이 배웠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 가서 한 두 달간 당선자 연설 쓰다가 이제 들었는데 정말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안 하겠다고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냥 계속 하게 됐어요 정말. 아 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그 눈이 높으세요. 아. 글에 대해서는 여간에서는 만족을 안 하시고 뭐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고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 글은 만족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엄청 혼났죠. 5년 내내 혼났죠.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게 화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인자한 분도 이분 앞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 잠시 후에 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우리 저 작가님께서는 이제 대우에도 계셨고 청와대 두 번 계셨고 그리고 훗날 이제 또 효성에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 거기는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아 한 달이요? 네. 그 어찌됐든 그 재벌 총수를 모시는 게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모시는 게 어렵고 힘듭니까? 총수가 힘들죠. 아 그래요? 총수가 힘들어요? 총수는 그냥 그날로 그만두라 그러면 바로 잘리는 거고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두라는 소리 한 세 번 하셨는데. 네. 그만두라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공무원 신분이니까 잘 안 잘리죠. 아 그래요? 네, 회장은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 다음 절대 눈에 띄면 안 되고요. 아, 그 부담감이나 압박이 재벌 총수 쪽이 훨씬 더 강력합니까? 그렇죠. 거기는 오. 산업이고 여기는 오. 공업인데 그 청와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이제 참모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사는 다르죠. 그럼 이제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라는 오더가 내려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1차적으로 쓰시고 대통령한테 한번 검사 받고 다시 뭐 고친 걸로 다시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쓴 걸 그냥 종이를 출력해서 올려드리면 그 네. 종이에 다 고쳐주셨고요. 이제 도저히 못 고치겠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육성 그 녹음 테이프 녹음을 하셔가지고 내려주셨고요. 그건 이제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는. 아 녹음까지 해서 드세요? 아니 뭐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직접 쓰시기는 힘드니까 육성으로 그냥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1차로 이지원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지원 상에서 이제 몇 차례 이렇게 거르는 작업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뭐 군더더기가 많다 그러면 일단은 댓글로 이렇게 다세요. 군더더기가 많다 그러면 댓글 이제 군더더기 빼고 또 올려드리면 아직도 많다 그러면 또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또 빼야죠. 계속.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대통령이 오라고 하셔서 그거를 출력해서 이렇게 놓고 같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게 더 힘들죠. 대통령이 앉아서 작업하는 게 대통령이 계속 그 뭐 그거 있잖아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뭐 역사적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무슨 뭐 속담 이런 거 그거 있잖아 계속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 정말 무식하거든요 우리가. 대통령께서 한번 그러셨어요. 니들은 도대체 학교 다닐 때 뭐 했냐.
이렇게 무식하냐고.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386들이 대체적으로 다 정말, 내가 이렇게 주변을 봐도 되게 저랑 이렇게 비슷해요. 정말. 대통령의 한, 대통령은 87년 이후에 정말 혼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 네. 옛날엔 안 하시다가 87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기억력이 워낙 좋으셔서, 우리가 좀 젊지만, 정말 뭐 이렇게 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게임이 안 됐어요. 와. 대통령은 굉장히 그 호기심이 많고, 궁금함에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바로바로 답변을 주변에서 다 못하는 사람들만 포진해 있으니까 되게 답답해 하셨죠. 그래서 이제 반기문 장관이나 네. 그 유홍준 장관. 네. 아, 이런 분들이 또 대답을 잘 하세요. 아. 거의 뭐 막힘이 없어요. 아, 그분들은 똑똑했군요. 네. 그래서 오. 아마 그분들 좋아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왠지 반기문 장관 옆에 있으면 기분이 뭔가 시원하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탁탁 답이 나오니까. 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우리가 잘 못 모셨구나. 예. 정말 속 터졌을 것 같아요. 나도 막 올라온다.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좀 웃겼습니까? 말 한마디도 못했죠. 말을 하긴 하는데 막 이게 목이 맺혀서 목소리가 떨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저 말 못하는 사람을 정말 아셨어요. 그래서 그게 불만의 표현이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무섭고 위축돼서 그랬던 겁니까? 대통령 앞에만 가면 저는 막 배도 아프고 떨리고 그래서 5년을 같이 했는데요. 예, 한번 대통령 앞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또 계속 혼내시는데. 아, 계속 혼내시. 너 다 불러줬는데 이렇게 썼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안 불러주셨거든. 아, 그리고 그런 얘기 하면 혼납니까? 저 그 다 불러주시진 않았어요.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 얘기. 아니, 그런 얘기 감히 이렇게 할 분위기가. 분위기 자체가. 그 아우라가 딱 있어요, 대통령.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웃기는 소리를 안 하셔도 막 웃음이 나와요. 왠지 웃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실제로 가식적으로 웃는 게 아니고. 아 실제로. 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 의도가 이게 웃기는 소리를 하시려는구나 생각을 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아. 그게 그 권위라는 게. 아. 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하신 분들 중에 제일 독특하신 분인 것 같아. 제가 뭐 물론 많이는 못난 만나봤지만 대체로 다 뭐 소탈하다 격이 없다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탈권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분들은 혼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대통령이 다 참고만 하세요. 결정과 판단은 대통령이 하세요. 근데 유독 제가 하는 일만 맞아. 그거는 참고용이 아니에요. 그냥 연설문은 본인 말이잖아요. 오케이를 하면 그대로 가서 읽어야잖아요. 오케이를 할 수가 없죠. 보고서는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딱 보고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인사조치 하죠. 굳이 뭐 혼낼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아니죠.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가르쳐야지 다음에 또 이상하게 안 쓰죠.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고 혼내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정도 되면은 작가님이 그만두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자르던가 뭔가 그 결단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세요. 5년 동안 저도 좀 불가사예요. 그만두란 소리는 한 세 번 하셨는데 하셨군요. 근데 그럴 때 진짜 그만두면 안 되죠. 진짜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막 눈물의 호소를 했는데도 그만 안 두시고. 그럴 때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뵀을 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방긋 안겨야 돼요. 안긴다고요? 네, 반성한다고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막 인상 쓰고 있으면 대통령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내고 나면 대통령은 바로 또 미안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뭐 계속 인상 쓰고 그럼 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 없이 가서 이렇게 웃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어. 속 없이 가서 웃어. 그 원래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연설비서관 이건 생각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계속 장래 희망이 배우였어요. 술친구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아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아 역시 술친구미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물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산업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손 럭키입니다.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네. 항상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근데 대마시안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오.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대마시안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소식이었습니다. 최상의 사운드와 경제적인 앰플 시스템, 유무선 마이크, 그리고 행사용 강의용, 연설용 기기와 이동식 앰프, 게다가 차량 선방용 기기와 노래방 기기까지. 적재적소에 맞는 음향기기를 맞춰주는 업체,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업체, 경진 마스컴. 제품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경진 마스컴이 가장 실속 있고 알맞은 음향 기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1544-4565 1544-4565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경진 마스컴을 검색해주세요. 요요요요.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고장이죠. 이 성주, 경북 성주에서 30년간 농사를 해오신 이 부모님과 함께 재배하는 이 참외, 관조 참외가 또 광고로 들어왔습니다. 네. 참외는 정말 좋은 식품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여름엔 또 참외 시원하게 먹으면 네.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이 지역에 대한 또 서운한 감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아, 그런 것은 잠시 접어두시고 네. 참외로 서운함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참외면 성주죠. 그렇죠. 네, 참외는요 뭐 수분도 많고 칼로리가 적고 또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진에 좋은 아주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정말 건강에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참외를 네. 약국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드시고 싶은 관조 참외 어디로 전화하면 됩니까? 010-6269-7154 010-6269-7154
4번입니다. 네, 혹은 다음 블로그에서 관주참외 검색해 주셔도 맛 좋은 참외, 건강한 참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래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연설비서관 이건 생각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계속 장래 희망이 배우였어요. 채욱 씨 너무 크게 웃지 마. 아니 이게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정말로. 그 학적 기록부에 다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이번에 이제 영화인으로 제가 정식으로 노무현입니다. 아 거기 100만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 거기 40만은 우리 작가님이 끌었습니다. 엄청 웃기게 나오시더라고. 그 씬 스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김제동 씨가 그 이제 그 감독한테 물어봤대요. 왜 저 인터뷰를 요청 안 했냐. 감독이 실제로 대답한 거예요. 김제동 씨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발견해서 굳이 뭐 김제동 씨 인터뷰를 할 필요 여기 겹친다고 그래서 저를 인터뷰하고 나서 그냥 저 제 걸로 하는 걸로. 네, 좀 네, 겸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보기 많이 안 좋네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제동 씨가 그게 누구냐 그래서 이제 감독이 저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김제동 씨가 아 그분 이러더래요. 네, 적당히 좀 해주시고요. 네. 아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좀 바뀌셨어요? 꿈이? 아, 고등학교, 저 대학교 때는 그 교직 이수하고 제가 선생님 생각을, 고등학교 선생님 생각을 했었고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그만둔다고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을 때도 대통령께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선생님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뭐 대학 교수 그러시더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 고등학교 선생님 근데 자격증 있노? 그러시더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셔가지고 구두로 이제 사표 처리가 됐죠. 다음에 이병환 비서실장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갔더니 너 대통령께 무슨 얘기했냐고. 아 그만둔다 얘기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 친구가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병가를 좀 줘서 쉬게 하든지 쉬고 네. 다시 나오게 하든지 그것도 정 싫다고 그러면 어디 좀 자리를 알아봐 줘라. 그래가지고 그 광명에 있는 학교도 실제로 알아봤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네. 눈 녹듯이 아, 정말, 또. 아, 정말 죄송. 아, 이제 저는 이제 힘들어서 사실은 그런 게 컸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이런 분이라면,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라면, 네. 정말 끝까지 좀, 그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를 수 있는 저럴 찬스였는데.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죠. 정말 속 터지셨겠네. 겨우 자리까지 알아봤는데 야 다 왔는데 좀만 더 하면 되는데 야, 아... 그 연애 편지 같은 것도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글쓰기에 워낙 또 뛰어나시니까 아니 저는 정말 글을 잘 못 썼어요. 진짜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신 거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회장 연설을 쓰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거나 그 뭘 많이 머릿속에 있으면 오히려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절대 그 연설비서관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부숙부숙 집어넣게 되고 자기 문체로 쓰게 되니까 100% 대통령이 안 받아줄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깨끗한 게 좋아요. 깨끗한 바탕에 대통령 거를 그냥 써드리면 돼요. 김대중 대통령 만났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만나면 노무현 대통령. 아, 그대로 하면 MB나 뭐 박근혜도 쭉 할 수 있어요. 쭉 할 수는. 아니 제안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 제안도 했습니까? 뭐 행정관 선임 행정관을 얘기했었는데 정말 아 MB 정부에서요? 네. 오. 근데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 말이 됩니까 그게. 아. 그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을 하다가 그건 말이 안 페이가 안 맞았습니다. 아니 뭐 수석 자리를 줬으면 모를까. 그렇죠. 작가님께서 그럼 5년을 계셨다는 것은
문재인 실장과도 함께 일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실장님이 들락달락 하셨죠. 저는 계속 있었고. 와, 이거 너무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문재인 실장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엄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다지 존재감은 없으셨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별로 무서워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설 독회 같은 걸 하면 대통령 주제로 이렇게 회의를 하면 다른 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존재를 막 드러내려고 뭐라도 이렇게 지적질을 해대고 이렇게 의견을 활발하게 내놓는데 문재인 실장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눈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배려가 대단하세요. 옛날에 그 법무부인 부산 시절에도 그러셨대요. 두 분이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큰 사건 수임을 해서 이제 돈, 큰 돈이 이렇게 벌리면 노무현 대통령은 막 직원들한테 뭐 어려운 사람 뭐 이렇게 돈 좀 줄까? 뭐 이래서 돈 필요하노? 그래서 돈 막 이렇게 주는 스타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큰일 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입을 딱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아, 그런 얘기 왜 하세요? 근데 연말에 네. 직원 몇 명이냐고 물어봐서 그걸 그 돈을 그대로 N분의 1로 나눠서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그걸 N분의 1로 나누는데. 아, 브라보! 아니, 그래서 사무장이 아, 그래도 이건 차등을 줘야 된다. 그 문재인 그러지 말고 똑같 역할은 똑같이 했다. 운전기사도 똑같이 해서 나누라. 네,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니까 미담도 더 센 미담. 옛날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셌는데 점점 너무 센 게 막 나와요. 이거 지금 창작의 과정은 아니죠? 아니, 저도 발견의 과정인 거죠. 들은 얘기예요. 예. 근데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분이. 아니 그 저 문재인 실장과 그렇게 오랜 기간 함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우리 작가님을 발탁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번 정부는 실력 위주로 정말 참을성이 없는 거죠. 약간 좀 기대하시거나 기다리거나 그러시진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뭐 비서실장이 저보다 나이 3살 어린 사람이 되는 순간. 틀렸구나. 아니 뭐 전혀 이제 그리고 뭐 지금 생활이 저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셨으면 됐지 뭘. 민주정부 3기를 다 하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지금 연설비서관이 너무 잘 쓰시더라고. 지금 누구죠? 5.18 뭐 연설 신동욱 씨인가? 신동호? 네. 신동훈 씨. 예, 그 5.18 연설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썼더라고요. 내가 썼다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거기 이제 사람을 내 사람인가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29살 전남대생 박관현, 25살 노동자 표정두, 24살 서울대생 조승만, 25살 숭실대생 박내전. 수많은 젊음들이 올 영령에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저는 올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론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흔히 쓰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역시 감동은 사람한테서 와요. 사람을 언급할 때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받아줘요. 그런 걸 이렇게 좀 잔기술 부리는 거.
잔기술. 그냥 무직하게 사람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 이 정부에 꼬장 부리는 거죠? 아, 이제 너무 감명 깊게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아, 이건 진짜 궁금한데요. 그 박근혜 뭐 전 대통령이 이제 여러 연설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최순실이란 존재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건 그냥 연설 비서관이랑 같이 쓴 거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러셨겠죠. 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0%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연설 비서관도 청문회 나와서 자기 몰랐다고 그러고, 아. 뭐 비서실장, 뭐 민정수석, 전부 몰랐다고 그러고, 그거는요, 모르고 싶었겠죠. 괜히 궁금하고, 거길 뭐 알고 싶어서 이쪽 저쪽 사람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면 찍히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왜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막, 너는 궁금한데, 이거 괜히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 순간,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가서, 우주의 기운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대통령이 딱 째려보겠죠. 그걸로 이제 끝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처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뇌에 계속 세뇌를 했겠죠. 나는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그러지 않고서야. 모를 수가 없다.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무적으로 눈치가 뛰어난 사람들만 그것 제일 눈치 빠른 사람들만 모아놓은 데가 청와대인데 그거 잘해서 거기 간 건데 시키지 않은 것도 눈치 딱 봐서 아 블랙리스트 만들란 소리구나 블랙리스트 소리 안 해도 만드는 사람들 다 모여있는 건데 거기가 그거를 최순실의 존재를 그 몇 년 전부터 다 하는 거를 그거를 몰랐을 리가 이 땅이 말이 됩니까 그게 정영진 씨 질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포함해서 이제 연설문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왜 기자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연설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고 그랬는데요. 오. 저런 내용이 대통령이 원래 쓰는 용어냐. 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면 뭐 아. 그거는 그 안에서야 뭐 안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아. 아니 그러니까 아, 우리 저는 대통령 네. 연설을 저 거기 떠난 이후로 9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왜 관심이 가지 않으시나요? 아, 나는 그 화면에 잠깐 잡히는 것도 아 그거 안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연설을 듣고 앉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을 때 어떤 뭐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그 힘겨웠다는 글을 본 것 같거든요. 체력은 뭐 괜찮았는데 이제 과민성 대장 증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죠. 대통령 앞에 가면 와 진짜인가 보네.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프고 그래서 와 대통령 구술하는데 화장실 대통령 혼자 앉혀놓고 화장실 다녀오고 뭐 이런 일이 힘들었죠. 아 대통령 앞에 대도 아 저 똥 싸고 올게요. 그럼 갔다 오셨다고요? 아니 그냥 제가 대통령님 하면 갔다 온나. 여러 번 그런 거 아니고 두 번 그랬어요. 완전 진짜 고문관이네요. 진짜. 그러면 싸요? 와 진짜 특이하시다. 2차 정상회담 바로 평양 갈 때는 그래서 정말 관장까지 하고 올라갔어. 혹시 몰랐어. 아 혹시 남아있는 게 있을지 몰라. 밥을 안 먹었는데 한 이틀간 굶었는데 혹시 몰라서. 와. 아니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어떻게 5년을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사진 보면 그 좀비 같아요. 와. 얼굴이 표정도 하나도 없고. 어. 그 출퇴근하셨을 거 아닙니까? 출퇴근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2, 3일은 사무실에서 잤죠. 아, 그래요. 아유. 그 라꾸라꾸 침대 옆에 놓고 라꾸라꾸 아, 거기 잤죠. 연설 비서관실은 본관에 있어요. 본관 2층에. 네. 본관 2층에는 대통령 말고는 부속실장하고 연설 비서관 실만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비서동에 있고.
천정이 엄청 높아요. 저녁에 저녁에 저녁 먹고 들어와서 글 쓰려고 그래.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그 큰 건물에 1층에 경호실 경호원 한 명 있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아, 원귀들이 얼마나 많기 청와대 원귀들 정말로 그래서 그런 생각 들면 정말 무서웠어요. YTN 이런 걸 막 큰 소리로 켜놨어. 아, 밤새 하니까.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 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위해 힘쓰는 고장 성주. 그 성주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참외를 조합원들에게 소개합니다. 참외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수분은 많고 칼로리가 낮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010-6269-7154로 전화주세요.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하세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시.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D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전문기업 마이엠카 강상욱 대표입니다. 중고차 알아보실 때 허위 매물로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마이엠카에는 이런 허위, 미끼 행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 강상욱, 세 글자를 걸고 보증합니다. 마이엠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회원님들 실제 구입 후기 참고하시면 더욱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마이엠카. 중고차 사고 파실 때 저 마이엠카 강상욱 전화 010-7587-2017, 010-7587-2017로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mymcar.co.kr, www.mymcar.co.kr이며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앱이 나왔죠. 이 굿딜이라는 앱.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구입할 때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굿딜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뭐 용산이나 신도림 뭐 힘들게 발품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굿딜을 이용하시면 아마 판매자 뭐 구매자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사실 수 있도록 좋은 거래들만 이렇게 딱 매개를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네, 여러분께서 지금 핸드폰을 다들 꺼내신 다음에 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굿딜을 검색하고 다운받고요. 그 핸드폰 버리고 새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사고 싶은 최신 핸드폰 굿딜에 가장 저렴하게 있습니다. 천정이 엄청 높아요. 저녁에 저녁 먹고 들어와서 글 쓰려고 혼자 앉아있잖아요. 그 큰 건물에 1층에 경호원 한 명 있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아, 원귀들이 얼마나 많게 청와대 원귀들 정말로 그래서 그런 생각 들면 정말 무서웠어요. YTN 이런 걸 막 큰 소리로 켜놨어요. 아, 밤새 하니까 와 진짜 얘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네요. 아니 진짜 그만두고 싶으셨겠다 생각해보니까 뭐, 그러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자리도 아니고 굳이 내가 볼 땐 5년 다 할 필요 없어요. 한 3년 하고 좋은 자리 받아서 나가는 게 5년 다 했다고 그래서 더 알아주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냥 연설비서관 했으면 돼요. 되게 그렇게 해요. 한 1, 2년 하고 무슨 뭐 KT 전무 이런 걸로 나가요. 아니면 공기업에. 아, 네, 훨씬 낫죠 그게. 뭐 금전적으로나 이런 걸 따져보면. 금전적으로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뒷수가 좀 열리죠. 그런 데 가서 있다 보면 또 이제. 그 퇴임하시고는 대면할 일이 없었습니까? 왜 봉화도 가서 뵙고 돌아가시기 한 달여 전에. 우리 행정관들하고 같이 찾아뵀었고 뭐 그 전에도 뵀지만 마지막 뵌 건 이제 그때 뵀죠. 근데 그때 이미 그 아마 그 마지막 남긴 글을 그때 쓰고 계셨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게 그때도 계속 저희한테 힘들지 않냐고. 근데 이제 시작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뭐 고통을 줬다. 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줄지 뭐 가늠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셨잖아요. 네. 아마 그때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힘들지 않냐고. 본인이 힘드시니까 다들 힘들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일 하고 싶으셨던 일은 책을 쓰는 일이었어요. 아마 나는 노무현 대통령 5년을 책을 쓰기 위한 준비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5년 내 했던 모든 말을 다 녹음하라고 하셨고 거기에 모든 기록을 이지원에 다 담았고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한 어떤 준비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대통령 한 것보다 책을 잘 써서 남기는 게 훨씬 이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 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내가 책을 쓴들 누가 읽어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맨 마지막 남긴 글에도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나는 그 한마디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고 싶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 뭘 하고 살까? 앞으로 도대체 뭘 하면서 내가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결국은 그 책을 못 쓰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대통령을 그런 지경으로 이제 몰아넣은 거죠. 네. 네. 그 혹시 그 작가님 뭐 당연한 질문이겠습니다만 그 영화를 보셨겠죠? 영화요? 예, 이번에 아, 그 시사회를 한 네 번 갔었어요. 예. 야, 그 야, 눈물 나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 제가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진짜 그래. 아, 진짜 그래. 계속 시종일관 울다. 했는데 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네. 두 번 다 웃기기 때문에. 네. 영화가 살았죠.
아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저 작가님이 손수거 같은 역할, 눈물을 딱 닦아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네. 다 기억을 못하는데 저는 기억들 하시더라고. 많이 해드렸잖아요 제가. 적당히인데 네. 다 할 만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나서서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 출연료는 얼마 받으셨어요? 출연료 없죠. 아니 없습니까? 네. 아니 그 또 어디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중앙대 지하 창고 같은 데서 메이크업도 않고 대본도 없고 그냥 바로 촬영 시작이에요.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나는 야 이게 난 영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만 해도 그런 이렇게 될 줄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그래도 대통령 일이니까 뭐 당연히 도안은 드려야 되고 했는데 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거기 출연자 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3시간 그 인터뷰를 했는데 딸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감독이 아, 이거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쓸만한 걸 하나를 얘기를 안 하시나. 그래가지고 못 나올 뻔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대. 아 내가 하나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빠뜨렸다고. 그게 이번 영화에 그 나온 거예요. 아. 그때 그냥 가셨으면 안 나오세요. 아 3시간이나 찍으셨어요? 네. 근데 거의 작가님에 비하면 거의 엑스트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이 좀 없으신 거죠. 딱 나올 얘기만 탁탁 던져야 되는데 계속 막 설명을 진지하게 막 하셨대. 세세한 거를. 작가님은 얼마나 찍으셨죠? 저는 뭐 딱 나올 것만 딱 찍고. 와. 아니 그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내가 바라봤던 문재인과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라봤던 생각이 바뀐 거라 이미지가 좀 바뀐 모습이 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그분은 이렇게 변하실 분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그야말로 정말 막중한 책임감 같은 걸 느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달라지셨겠죠. 유연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아 원래 근데 그 제가 볼 때는 그 안에는 그런 철심지를 갖고 계셨던 분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참모할 때는 이제 그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고 워낙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옆에서 다 지켜보셔가지고 아, 네.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에? 표를 얻는 것과 잃는 것 이런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잊혀질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추억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추억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셔버리면 네. 아무래도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까부터 계속 초를 치신 거예요. 네. 아 그런 거라면 인정하겠습니다. 네. 아니 앞으로는 이제 뭐 하세요? 영화 출연도 하셨고 아 지금 워낙 잘 팔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죠 뭐 이제 방송도 했고요. 네. 이제 남은 건 광고. 무슨 광고예요? 뭐 책장 같은 거? 글쓰기 뭐 이런 건 많잖아요. 농담이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맞은 적도 있죠. 야 이거 안 때리기 어려운데. 안 때리기 어려워. 앞으로 작가로서의 행보를 계속 걸어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이제 그 제 글쓰기 책 쓰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까지 이제 하셨고 예, 강원국의 글쓰기를 아. 이제 예. 그럼 뭐가 다른 거죠? 강원국의 글쓰기는? 그거는 이제 그분들 글쓰기이고요. 저의 글 쓰는 방식, 제 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으니까. 네. 이제 제 글 쓰는 방식을 가지고 책을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쓰신다는 거죠? 아니요. 글쓰기 책. 아, 글쓰는 그 유시민 방법. 유시민 작가의 그 글쓰기 특강. 네, 있죠. 책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제 책 밑에 있죠. 판매 부수가. 아, 판매.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렇습니까? 나오기도 이제 제 책이 먼저 나왔고 그 책이 잘 팔리니까 이제 그 책을 쓰셨죠. 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 책이 더 팔렸는데 오. 유시민 작가의 글쓰기 특강은 크게 도움이 안 돼.
글쓰기. 아,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분이 네. 워낙 뛰어난 맞아. 재능 타고난 분이고 아. 그래서 우리 사정을 잘 모르시는 맞아. 분. 아, 이거 웃을 일 아니야. 상태를 아. 상태를 몰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책이 별 도움이 안 돼. 어. 아,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허재 감독이 워낙 농구를 잘했으니까 그렇죠. 야 골 넣어 임마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은 그냥 그 책에 보면 많이 읽고 많이 써라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무책임한 그거에 30몇 년 영업 기밀이래요. 아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확실히 다르다. 저는 이제 잔기술이죠. 그러니까 테크닉 잔기술 아. 스킬 이런 거 스킬 그것만 익히면 바로 글을 쓸 수 있는 어. 독서 안 해도 되고 글 많이 안 써봐도 돼. 어. 아 흉내내기가 쉽겠군요. 그 스킬만 딱 익히면 그냥 자동으로 써져요. 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어 혹시 잔 스킬 중에 하나 정도만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글 쓰실 때 네. 어, 한 장 정도 글을 쓰시면 네. 거기에 쓰신 단어 중에 네. 한 다섯 개 정도는 다른 단어로 바꿔보세요. 아~ 그 네이버나 다음에 가면 국어사전 다 있어요. 그거 쳐보면 비슷한 말이 쫙 떠요. 아~ 발전 치면 발전, 발달, 진전, 진보, 융성, 도약, 성장, 성숙, 약진, 신장, 향상. 와 아이고 이런 걸 얘기해 줘야지. 야 너무 좋아. 많이 읽고 많이 써라 뭐 이렇게만. 야 이거 진짜 편이야 진짜. 네. 와. 그 중에 더 맞는 단어를 찾아 쓰는 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 내가 평소에 또 안 쓰는 단어. 아 맞아. 그런 걸 쓰셔야 어휘력도 늘고 글도 좋아져요. 와 이거는 아. 진짜 엄지척이다 진짜. 아 그럼 많이 읽고 많이 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야. 아, 야, 저 그야말로 실전편이구만요. 네. 제가 2차 정상회담 갔을 때 말했다에 동의 하나 찾아가서 연설문을 잘 쓸 수 있었어요. 아. 말했다, 밝혔다, 언급했다, 설명했다, 반박했다, 강조했다, 뜻을 같이 했다, 합의했다 이걸 한 서른 몇 개를 찾아가서 아. 말했다 자리에 맞는 단어를 내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바꿔가면 썼어요. 아. 그거 하나만 했는데도 글이 아주 명료한 거예요. 이게 밝힌 건지 강조한 건지 설명한 건지 반박한 건지 아~ 그런 차이거든요. 아 너무 좋은데. 네. 야 나머지 잔 기술들은 이제 책을 사면 우리가 네. 확인할 수가 있는. 와 호기심이 진짜 엄청나셨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이 책? 연내 하여튼 못해 내보려고 그래요. 아 빨리 내세요. 예, 지금 호기심들이 아~ 예,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 아주 오늘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진짜 저는 뭐 등장하실 때부터 너무 기대가 컸고 너무 재미있을 거로 예상했지만 정말 웃긴 사람입니다. 네. 네. 자 혹시 뭐 이제 끝으로 뭐 오늘 방송에서 내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뭐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좀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책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좀 문재인 정부는 과거보다 아, 좀 더 유쾌하고 좀 더 이렇게 밝고 예, 이제 대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 해놓으셨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얹히는 의미에서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못 해본 게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잖아요. 성공한 정부 충분히 이제 그럴 조건이 된 것 같고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정부가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자, 지금까지 너무나 재밌게 우리 막말씨 함께 해주신 노무현 대통령의 골칫 덩어리 고문관 강원국 초빈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큰 박수로 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용진이고요. 저는 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아이돌 준비합니까? 저런 재밌긴. 누구한테 주먹 날리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좀 뭔가 네. 그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요? 입고해 버릴 겁니다. 네,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오늘 6월 하면 또 캠핑. 캠핑이잖아요. 맞죠. 예, 네. 캠핑의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아, 캠핑의 필수품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스박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건 다 있습니다. 네. 다른 건 어디죠? 캠핑장 가면 뭐 텐트도 있고 뭐 별볼 거 다 있는데 아이스박스만 사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시원한 고기, 그렇죠. 뭐 맥주 이런 쫙 넣고 가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아이스박스를 생산하는 세이블 대원산업. 여기에서 만드는 아이스박스가 그렇게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뜨거운 물을 넣어도 얼음으로 변합니다. 네, 정말 기능 좋은 아이스박스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세이블 대원 산업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쓰는 세이블 대원 산업. 허위 광고로 걸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순서를 시작해 봐야죠. 아, 이번에 모실 분은요. 아, 이분은요. 최순실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최순실 때문에 일자리 잃은 분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아닌가요? 최순실 덕분에 네. 이분의 책이 역주행하면서 인기를 그렇죠. 끌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쩌면 읽어보셨을 그 책이죠.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아주 유명 베스트셀러의 작가십니다. 네, 최순실을 사랑한 그분 강원국 작가님입니다. 컴온! 네, 지금 막 최순실 씨를 면회하고 온 강원국 작가님이십니다. 사식 좀 많이 넣어주셨어요. 네. 아, 최대 수혜자라는 표현은 썩 틀린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하진 못하지만 아,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표현도 했죠. 정말 사식을 넣어주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야, 인기 보세요. 야, 나는 이분들이 휴대전화가 없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는 한 컷도 찍지 않다가 우리 작가님 나오니까 모두가 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가워하시는데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국입니다. 아니 그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직 대통령 특히 이제 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제 연설 담당 비서관 하셨던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셨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저 김우중 대우 회장이 정경연 회장 하실 때 네. 그 연설문 썼어요. 한껏 안겨야 돼요. 안긴다고요? 네, 반성한다고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막 인상 쓰고 있으면 대통령 네.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혼내고 나면 대통령은 바로 또 미안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뭐 계속 인상 쓰고 그럼 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 없이 가서 이렇게 웃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어. 속 없이 가서 웃어. 그 원래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연설비서관 이건 생각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계속 장래 희망이 배우였어요. 술친구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아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아 역시 술친구미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물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산업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손 럭키입니다.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네. 항상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근데 대마시안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오.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대마시안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소식이었습니다. 최상의 사운드와 경제적인 앰플 시스템, 유무선 마이크, 그리고 행사용 강의용 연설용 기기와 이동식 앰프, 게다가 차량 선방용 기기와 노래방 기기까지 적재적소에 맞는 음향기기를 맞춰주는 업체,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업체 경진 마스컴. 제품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경진 마스컴이 가장 실속 있고 알맞은 음향 기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우 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네. 대우 증권에 이제 쭉 있다가 한 7년 있다가 이제 그쪽 대우 회장 비서실 가서 3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거기 문을 닫고 나왔어요, 대우가. 그 전부터 네. 글을 잘 쓴다고 회사 내에서 뭐 평이 이렇게 좀 있으셨던 모양이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뭐예요, 그러면? 웃기셔. 굉장히 웃기십니다, 이분이. 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황우석 박사 좀 닮으셨다? 신입사원 때 네. 대우증권 그 20년사라는 책을 썼어요. 어떻게요?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니까 걱정 말고 쓰라고 그래서 썼고 쓰고 나서 실제로 정말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글을 참 잘 쓴다고 나보고 글을 본 사람은 없는데 나보고 글을 정말 잘 쓴다고 그 뒤로 글 잘 쓰는 사람이 돼서 계속 뭐 글 잘 제가 쓰면 뭐 누가 시비를 안 걸고 그래서 7년간 거기서 그렇게 잘 있다가 나중에 김우중 회장이 정경련 회장 되면서 글 쓰는 사람을 또 하나 데려다 놓으라고 그래서 저를 또 글을 쓴다고 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님 글을 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런데 뭐 다 일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또 대통령께서 직접 다 고쳐주시고 아 본인이 쓴 걸 대통령이 아 그게 뭐예요? 첨삭을 해줘요? 아 이건 대통령께서 다 고쳐주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일이 직접 고쳐주셨어요. 아니 가정교사도 아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도 많이 배웠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 가서 한 두 달간 당선자 연설 쓰다가 이제 들었는데 정말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안 하겠다고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냥 계속 하게 됐어요 정말. 아 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그 눈이 높으세요. 아 글에 대해서는 여간에서는 만족을 안 하시고 뭐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고치는 분이에요. 근데 본인 글은 만족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엄청 혼났죠. 5년 내내 혼났죠.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게 화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인자한 분도 이분 앞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 잠시 후에 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우리 저 작가님께서는 이제 대우에도 계셨고 청와대 두 번 계셨고 그리고 훗날 이제 또 효성에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 거기는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아 한 달이요? 네. 그 어찌됐든 그 재벌 총수를 모시는 게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모시는 게 어렵고 힘듭니까? 총수가 힘들죠. 아 그래요? 총수가 힘들어요? 총수는 그냥 그날로 그만두라 그러면 바로 잘리는 거고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두라는 소리 한 세 번 하시고 대답을 잘하세요. 아 거의 뭐 막힘이 없어요. 아 그분들은 똑똑했군요. 네, 그래서 오. 아마 그분들 좋아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왠지 반기문 장관 옆에 있으면 기분이 뭔가 시원하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탁탁 답이 나오니까 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우리가 잘 못 모셨구나. 예. 어, 정말 속 터졌을 것 같아요. 어, 나도 막 올라온다.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좀 웃겼습니까? 말 한마디도 못했죠. 아. 말을 하긴 하는데 막 이게 목이 맺혀서 목소리가 떨리고 막 이렇게. 아. 어, 그래서 말이.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저 말 못하는 사람을 정말 아셨어요. 그래서 아 그게 불만의 표현이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무섭고 위축돼서 그랬던 겁니까? 어 대통령 앞에만 가면 저는 막 배도 아프고 떨리고 그래서 아 5년을 같이 했는데요? 예, 한번 대통령 앞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또 계속 혼내시는데. 아 계속 혼내시. 너 다 불러줬는데 이렇게 썼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안 불러주셨거든. 아 그리고 그런 얘기 하면 혼납니까? 저 그 다 불러주시진 않았어요. 이렇게 안 됩니까? 아, 그런 얘기 아니 그런 하지? 얘기 감히 이렇게 할 분위기가 아 분위기 있지. 자체가 그 아우라가 딱 있어요. 대통령 아.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웃기는 소리를 안 하셔도 막 웃음이 나와요. 왠지 웃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실제로 가식적으로 웃는 게 아니고. 아 실제로. 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아 저 의도가 이게 웃기는 소리를 하시려는구나 생각을 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아~ 그게 그 권위라는 게. 아~ 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하신 분들 중에 제일 독특하신 분인 것 같아. 어. 제가 뭐 물론 많이는 못 만나봤지만 대체로 다 뭐 소탈하다 격이 없다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탈권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분들은 혼날 일이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대통령이 다 참고만 하세요. 결정과 판단은 대통령이 하세요. 근데 유독 제가 하는 일만 아 맞아. 그거는 참고용이 아니에요. 그냥 연설문은 본인 말이잖아요. 아. OK를 하면 그대로 가서 읽어야잖아요. 아. OK를 할 수가 없죠. 보고서는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딱 보고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인사조치 하죠. 아. 굳이 뭐 혼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 저는 아니죠.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가르쳐야지 다음에 또 이상하게 안 쓰죠.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고 혼내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정도 되면은 작가님이 그만두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자르던가 뭔가 그 결단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세요. 5년 동안 저도 좀 불가사예요. 그만두란 소리는 한 세 번 하셨는데 아 하셨군요. 근데 그럴 때 진짜 그만두면 안 되죠. 아 진짜 그만두라고 아니, 얘기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막 눈물의 호소를 했는데도 그만 안 두시고 그럴 때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뵀을 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셨는데 네. 그만두라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공무원 신분이니까 잘 안 잘리죠. 아 그래요? 네, 회장은 그만두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대 눈에 띄면 안 되고요. 아, 그 부담감이나 압박이 재벌 총수 쪽이 훨씬 더 강력합니까? 그렇죠. 거기는 오. 산업이고 여기는 오. 공업인데. 아, 그 청와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이제
참모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사는 다르죠. 그럼 이제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라는 오더가 내려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1차적으로 쓰시고 대통령한테 한번 검사 받고 다시 뭐 고친 걸로 다시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쓴 걸 그냥 종이를 출력해서 올려드리면 그 네. 종이에 다 고쳐 주셨고요. 이제 도저히 못 고치겠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육성 그 녹음 테이프 녹음을 하셔가지고 내려주셨고요. 그건 이제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는. 아, 녹음까지 해서 주세요. 아니면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직접 쓰시기는 힘드니까 육성으로 그냥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1차로 이지원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지원상에서 이제 몇 차례 이렇게 거르는 작업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뭐 군더더기가 많다 그러면 일단은 댓글로 이렇게 다세요. 군더더기가 많다 그러면 댓글 이제 군더더기 빼고 또 올려드리면 아직도 많다 그러면 또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또 빼야죠. 계속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대통령이 오라고 하셔서 그거를 출력해서 이렇게 놓고 같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게 더 힘들죠. 대통령이 앉아서 작업하는 게 대통령이 계속 그거 있잖아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뭐 역사적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무슨 뭐 속담 이런 거 그거 있잖아 계속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 정말 무식하거든요 우리가. 대통령께서 한번 그러셨어요. 니들은 도대체 학교 다닐 때 뭐 했냐? 이렇게 무식하냐고.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386들이 대체적으로 다 정말 내가 이렇게 주변을 봐도 되게 저랑 이렇게 비슷해요. 정말 대통령의 한 대통령은 87년 이후에 정말 혼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옛날에는 안 하시다가 87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기억력이 워낙 좋으셔서 우리가 좀 젊지만 정말 뭐 이렇게 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게임이 안 됐어요. 와. 대통령은 굉장히 그 호기심이 많고 궁금함에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바로바로 답변을 주변에서 다 못하는 사람들만 포진해 있으니까 되게 답답해 하셨죠. 그래서 이제 반기문 장관이나 네. 그 유홍준 장관, 네. 이런 분들이